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묵상할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오.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가늠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새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말라기의 주제는 책망과 구원에 대한 소망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구원에 대한 소망이 시작되는 부분으로 말라기 예언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온갖 실수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언약의 사자를 예비하셔서 그들을 구원의 길로 초대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먼저 3장 1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2장 17절에 정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은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내 사자와 언약의 사자를 보내겠다고 오늘 대답하십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내 사자는 세례 요한을 뜻하고 사모하며 기다리는 언약의 사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 봐야 하는 부분은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주님께서 당신의 성전에 임하시는 것은 사실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당연한 말씀이 말라기 시대의 놀라운 회복의 선포가 아닐 수 없었던 이유는 그 앞에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들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앞에 하신 하나님의 말씀들을 살펴보면요, 먼저 1장 10절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에서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이 말씀은 차라리 성전문을 닫아버리면 좋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당시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차라리 닫아버리면 좋겠다는 주님의 말씀은 그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의 소리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또한 2장 8절에서는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너희가 먼저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나도 그 언약에 신실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랬던 주님께서, 그랬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다시 성전에 임하시겠다는, 그것도 언약의 사자로 임하시겠다는 말씀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이요 놀라운 회복의 선포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어마땅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 삼아 주셨습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약속하신 대로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죽어 마땅한 우리를 그분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날마다 묵상하며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말라기의 백성들처럼 정의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라고 외치며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의를 추구하기보다 현실에 순응하며 세상에 적당히 타협하고 발맞추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 2절 이하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언약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금과 은을 연단하는 불같이 표백하는 잿물같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모든 부정과 불의와 잘못을 깨끗이 씻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은총으로 깨끗이 씻음받은 자만 비로소 하나님께 공의로운 제물을 바칠 수 있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분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말씀삼 공동체 교우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거룩한 산재물로 살기 위해서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언약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씻었으면 좋겠습니다. 영혼의 찌꺼기와 불순물을 제거하고 정결한 금과 같이 변화되어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5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분의 기쁨이 되는 삶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도구화하지 않으며 거짓말하지 않고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고 약한 자를 압제하거나 억울하게 하지 않은 그야말로 정의를 실천하는 삶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정의를 실천하는 삶,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는 이 분명한 삶이 실천될 수 없다면 이 단순하고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여전히 불순물이 있는 것입니다. 언약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중심에 온전히 모시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놀라운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덧입은 자답게 하나님 안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으나 그 놀라운 사랑으로 다시 자녀된 자답게 언약의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주님의 성전된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실하신 주님께서 새 날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주님 앞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오늘 이 아침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주님께서 세상을 보다 정의롭게 세상을 보다 아름답게 변화시킬 때 저와 여러분을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약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영혼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언약의 주님을 마음 중심에 모신 성전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정의를 실천하는 복된 날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굴세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뵈오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젊게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